지금부터 최신 기술 들어갑니다잉. 이걸 줄여봐. 이렇게 하고 얘 늘려보자. 제가 또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이 오른쪽 위가 약간 허전하잖아. 제가 또 준비된 사람 아니야. 이 오른쪽 위 딱 준비됐다 이 말이다. 당신의 성은 옥입니다. 엔터. 딸의 이름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옥소리가 되는 거죠. 딸의 생일은, 아, 요게 좀 문제인데. 아, 오늘로 하자고? 아, 오늘이 태어난 날이니까 오늘로 하자고? 벌써부터 과몰입 들어갔네. 5월 8일. 그럼 오늘의 생일로 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만으로 29이지만, 한국식으로 31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은 9월 9일이죠. 딸의 혈액형은 제가 O형이기 때문에, O형을. 더빙해야 되는 부분인가? 지상에 도시가 있어. 왕은 위세를 중히 여기고 사람들은 부유하여 마음이 교만해 거시기 해버렸다. 이로 인해 천재는 노하여 명을 내려 마왕을 불러들인다. 마왕은 지하왕이 되어 천명을 받들어 지상을 멸하게 한다. 아무튼 뭐 마왕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 가로씨가 여겼지? 그것은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평화의 길들여진 수도의 군대는 막강한 마왕군 앞에 추풍낙엽 거시기 됐고, 수도의 함락은 목전까지 닥친 상황이었다 이 말이다. 그때 그 참상을 목격한 방랑검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옥. 마왕의 진영에 잡입한 옥. 옥이라 하네. 내가 가로씨한테 이겼대. 와시는 마케다. 진짜 가로씨네. 시카시 유샤요. 더빙까지 되어있네. 나즈 오마이와 타타카우노다. 거기에 마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니와 카카와리 노 나이 오로카 모노가 호로비루 다케다. 소리 괜찮으시죠? 그 질문에 대한 옥의 대답은, 거기에 마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마왕은 상처입은 몸을 치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지저로 돌아갔다. 크, 지저로. 오, 유샤도노. 요크 미야코 스쿠테 크레다. 오노 타비 노 익사 와 오로카나 요니 그다타 신밧츠 데아루. 기덴가 오라네바 시민 도모도모 멸망する 호카와 나카타. 일본인이었구나 전부 다. 그럼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는 건가? 이야, 한 자리 받네. 아, 알겠습니다. 한 자리 주시면 제가 뭐 또 저야 저 아시죠? 이리하여 도시에 정착해 녹봉을 받게 된 용사 옥. 1209년 때는 5월 8일. 어? 어느 아름다운 밤. 유샤요. 어? 누가 나 부른다. 인피니티 스톤인가? 하늘에서 옥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늘에서 날 부르는데? 언덕에 떨어졌다. 언덕으로 달려간 후 그곳에선 커다란 빗덩어리가 떠있었다. 아, 내가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이거. 아, 이거 그 토르 같은 거구나. 맞네. 그 다리가 열린 거네. 그니까 제가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가 처음이라 그런데 이런 스토리인지 몰랐네. 내 인맥 대단해. 근데 죄송한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양육비도 같이 보내주시면. 아니씨,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아니 지금 맡기시는 거잖아. 입양된 거네. 난 이 프린세스 메이커 2 어릴 때 보면 내가 낳은 딸인 줄 알았지. 양육비도 좀 같이 보내시면 안 됩니까, 비너스님? 딴나사마,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 안녕. 시츠지노 큐브맨 고자이마스. 집사도 있네. 오조사마와 본짓모 오겐키데스. 그렇군. 사속 오조사마노 본겟노 스케줄을 결정해주세요. 자, 옥소리입니다, 제 딸. 이쁘구만. 일단은 제가 이 게임이 아예 정말로 처음이기 때문에 커맨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이 많다. 지능이 아빠 닮아가지고
이 녀석아, 게임만 좋아하지 말고 공부는 좀 해야지. 지능이 약간 모자라네. 그리고 감수성이랑 신앙. 그래, 아빠 닮아가지고 도덕성은 좀 높네. 업보는 없어요. 제가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의범절도 있고, 근데 말을 잘 못해. 이 스트리머는 안 되겠구만. 성품도 좋으니까 좋아. 이런 것만 높으면 돼,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건 뭐야, 이게. 부녀 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리한테. 그 최근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괜찮아. 아빠도 재능이 없단다. 스트리머는 어이구. 그 외의 문제? 일단 나하고는 사이가 좋은가 봐. 근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지? 내 좀 엄격하게 좀 교육을 시켰나? 설교하지 마. 애한테. 웬 설교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딴나사마. 오조사마의 건강관리와 어떻게 먹는 게 최고야, 어릴 때는. 그래야 나처럼 머리도 안 빠지고. 어쨌든 튼튼하게. 80골드? 잠깐만 계산을 해보자. 6개월에 그러면 돈이 다 거덜나는 거네. 아빠가 빚져서라도. 먹는 거는 어쨌든 저희 잘 먹어야 돼. 질병 불량화 지수가 없는데 인맥이 10밖에 안 돼. 141cm. 너 조금 있으면 아빠를 앞지르겠다, 야. 아빠가 지금 163.8cm인데 야, 조금만 더 커라. 어쨌든 내 자식은 좀 저보단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한 20cm만 더 크면 되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그죠? 이래시이. 무기모 보기모 이모노가 서롯테르요. 어벤져스 아이언맨도 아니고 이런 건 벌써 입혀 줄 필요가 없겠지? 의상실. 이래시이. 근데 미안한데 소리야, 겨울옷이 네 두 달치 밥값이기 때문에 500골드를 다 쓰면은 너를 건강하게. 아빠가 미안하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어? 아, 이래가지고 자식 낳으면 책임감이 좀 강해지는 거구나. 요리점. 아니 무슨 한 달치 식비가 케이크. 뭘로 만든 케이크야? 금가루 뿌렸나? 아이고야, 여기 아주 물가가 장난 아니네요. 가장의 무기가 정말 쓸모없는 걸 판다. 평상복밖에 없는 우리는 도대체 나는 뭐한 거야? 망을 물리쳤는데 연금도 안 나오는 건가? 교회에 요크 이라시아이마시다. 교회では 1つそうですか. 다 듣지 마, 일단 나가. 저기 뭐야, 내가 일단 돈이 많아야 남들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일단 나오고 병원. 여기가 이제 상점가 가는 메뉴구나. 성에 왔습니다. 아, 그렇구만. 뭐야 이 완전 투수 같은 말투는. 오마에니 아드바이스 시요. 면회할 상대와. 그래, 알았어. 에라이 히토.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 여기 위로 갈수록 이제 아니네. 광대 있는 거 보니까 광대가 왜 맨 위에 있지? 오조산. 도케시 나도와 시로노 와. 하나시메다 노 코무스메토 샤베루 슈미와 나이네. 스트리머인가? 이건 뭐지? 아, 시간을 기록한다. 아, 비너스님! 반갑습니다! 아니, 그게 묻지가 아니라, 저기, 이거 무슨 스마트폰인가 보네. 양육비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이럴 때만 나타나지 마시고. 화상통화 중인데, 저랑 지금 양육비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연금을 저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스케줄을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전기가 아직 없을 거야. 왜냐면은 보세요, 양초가 있거든요. 네가 에디슨이 되는 거다. 저기 아빠가 안 그래도 이거 나왔는데, 이거 4차 산업혁명 일으키면 되니까 저기 일주일 동안은 자연과학 좀 배우고, 바캉스는 아빠가 돈 많으면 나중에 보내줄 테니까. 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야, 잠깐만 집사, 하루 쉬고. 아니 무슨 애가 9일 며칠이야? 10일 동안 하고 아주 확 쉬어버리네. 이거 뭐 따로따로 할 수는 없는 건가? 스케줄을 실행. 식비 80골드가 필요하다. 돈 나가고. 오늘부터 자연과학을 배웁니다.
世の中のことは皆、数理と物理で説明がつく。エジソン되는거다。我々にその原理を解き明かすだけの知識。밝은미래、4차산업혁명、간다。自然科学は神秘主義を廃止。人類を輝かしい未来に導いた。스트레스가좀올라가긴했는데。今日で講座を終わり。감사합니다。精進したまえ。용돈。아、에?소리야너집안이이게이때키마스웃지마이때키마스라니야아빠가정보이동네는맙없어서정기않습니다타다이마타다이마하하다노스같다아니그거한달반치밥값소리야잠깐윙크하지마봐이거이러면안되겠다아빠가너무저기첫달에는좀생각을잘못했나봐일해야겠다어워킹홀리데이가자이거 스케줄은이거아빠가이거이교대로해줄테니까하이스케줄은이금이꼽니다자자이교대로하고안그러면밥은벌어야될거아니냐어여기좀새참좀잘먹고자이교대로하고자가자식비 80... 야이거돈와시가고고로아다아봉골레님이구나봉골레님봉월이지안녕하세요저와시노몬지야가체력이늘어나네착실하게일하네아주이야이농부의제목이신가봐용돈 아니그때이렇게윙크하고 두번째손가락여기턱에올리고아빠용돈좀주세요이러면은아빠소리는일하는데소리아빠는일하네대체얼마나딸아이를부리는거야이때키마스楽しかった아빠는집에서짜파게티먹고있는거소리는알려나기타이니아세시디しっかり働くんだぞ어일은잘하네착실하게오요く働いた아근데일은잘해고고비니니또고아리마시で払ってやろう좋아근데문제가하나있는데저는왜일을안해요소리의통장밖에계좌가지금안나타나는것같은데아저는투수가컨셉이에요아이고야미쳐버리겠네자그러면은소리야니가가장이다 아빠가이게무능해가지고지금이게임의컨셉을보니까아빠는투수인것같은데저기벌자이게또나중에이렇게농장일많이하다보면은스트리머같은거하면서저기썰같은것도많이풀수있으니까이번한달은힐링이다힐링농장에서워킹홀리데이자가자식비 80g 일단들고자간다체력도늘고기품이떨어지네근데가자가자가자삼시세끼야삼시세끼스트레스를칠수오마이와키오마데노약속だったな오리어왜보너스안주죠보너스를안주시네오마이와키오마데노약속だった今年の夏は記録的な猛暑です。お嬢様の体調が心配で。暑い。夏服くらい買ってあげたらいいのに。아동복집업위반한아버지가있다고요조사나왔습니다아니기다려いらっしゃい。お嬢さんに似合う素敵な洋服はいかが？여름옷가자아빠가미안하다이정도로하고싶진않은데이무능한아빠가감사합니다이러고갈아입으려면은어그런데도불만이야 요양소한달일했으니까아빠가아빠도리를해야지한달쉬거라밥은밥은좀덜먹어도되니까아빠가저기편의점가고라면먹을테니까자요양하고어스트레스확늘어지네내가어이거적폐세력이네내가저기옆에있는데왜지출을100골드를네가돈다떼먹는거아니야이거지금私が責任を持って이상한놈인데저거
旦那様があまり長い間看病なさっ그래도또10골드가늘었네이게딸하고의커뮤니케이션은이거중요하지旦那様今のご当家の財政状態では無理でございます그럼네월급에서까도록하지 아이게돈이없으면딸간병도못하네스타듀벨리소리의모습이보이지않는다大変です旦那様お嬢様が家出なさいました소리야お嬢様がいらっしゃらないんじゃ今月は何にもできませんね수호성님양육비좀주시기바랍니다 아이거어떻게해일단은귀가를기다립시다 한달을아이고아이고今年も収穫の季節がやってまいりました。収穫祭では무술대회、댄스파티、미술대회、요리대회あ、それから旦那様お城からこ아감사합니다이거마왕물리쳤는데한5만골드씩주시죠500골드는잠깐만수학제간다일단가보자식비80골드삼시세끼가자요즘또요리왕비룡이런것도유행이니까いよいよ国一番の料理人を決める日が来ました。作る料理は自由。ただし、こちらへの材料も持ち込み可です。では、や、野菜を利用해서되게신선한。では、審査員の方。料理人ビリョン。この足を試すつもりか。耳뜨나？あ、たまらんねこりゃ。표창식아하라이빠이지야이게사람들마다취향이다를수있으니까오히려떡상할수도있어요자간다この料理に決定나어딨니やれやれなんとか面目を保てました소리어딨어유비마데나메손가락까지빨고싶은맛이었대나오2위와3위의요리와このように決定야소리야ちなみにお嬢様の得点です11월달이니까그러면은저기누가말씀해주셨는데옷을바꾸자아겨울옷이라っしゃいお嬢さんに似合う素敵な洋服はいかが冬の厳しい寒さもこれさ冬物の服のお値段は120お客さん제이름으로お金が足りませんよ제이름으로달아주세요딸이지금추워합니다돈이중요합니까이세상에어사람의생명이더중요하지お客さんお金が足りません저도안다고요할부로해주세요그러면은2개월로어일단60골드낼테니까お客さんお金が나참더러워가지고이런세상겨울에농장은좀힘들어스케줄은아겨울농장이제일쉬워요그래아닌데옛날에저군대에서수송병들보면그리스에이거손담그는거랑비슷하듯이겨울에그거물다음에내가어떻게되겠어피부도트고위험해습진생기니까또일단요리점들어가서우리가미야코대가장맛있는요리점바르본의대도로다우리의이름을깨지않게요리기술올라가네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어규리와야란이건아닌데줄용돈도없어이때기마스왜그렇게살벌하게 야너돈줬을때는이때끼마스이러더니돈안주니까갑자기이악물면서이때끼마스아니소리야아빠가미안해요리점에서우리집에ずっと働けば이요리님이仕込んでやるぞ설마또바카もっと真面目にやれ給料はやらん왕궁에가서이일을근위기사님께말하자근위기사님제말좀들어보세요저기요리점에있는이상한저희아저씨가일을하고도급료를안줍니다얘기를좀하고싶습니다아니누가무례한건데간파가襲ってきました오조어개치개치시나이래귀후크くらい買ってあげればいいのに니가돈을안받으면돼이집사놈아어맨날나한테돈달라고하고수업가르쳐주는사람도돈돈돈돈아저씨도돈돈돈돈지가돈안받으면되는일이지기다려봐이라시죠
お嬢さんに似合う素敵な洋服はいかが？冬の厳しい寒さもこれ冬物の服のお値段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早速仕上げてお届けします。바로입히고어디갔어됐어組み込みます。그래도일하긴해야돼はい스케줄은組み込みます。아빠가미안해はい스케줄은뭐내가일도안하는데감시까지시켜애를자근로장려금받는날입니다용돈도줘旦那様残念ながら後藤家は財政なんでしけてんのただいま너무슨말버릇이아빠가아무리돈이없어도그렇지기대에아세시디싹깔이하다라군다죠갈등이오마이와키오마데노약속닷다나오리짠또하다라이타니골드밖에안받네기대에아세시디싹깔이하다라군다죠오마이와키오마데노약속닷다나1일분으로10그루드아농땡이피운거구나소리야왜그러니왜그러는데아빠가돈못벌어서그래그건미안하다고했잖아하지만너는가장이란다아빠가그러면은너한테도덕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마응끌어안는다와락이러면은私何でもかんでもお父さんの言いなりは嫌なのよ。ごめんなさいレメ、니가왜그러는데니가ごめんなさいレメ방금어떻게된거야자아빠미안해スケジュール자유행동はい。スケジュール푹쉬어쉴땐쉬어야돼スケジュール너무또스트레스받을수있으니까쉽게 80g 또나가네용돈은개치아이뭘도르마마합니까또이런대로키우는거야또응또아빠가못준다돈이없어서개치 미안해ただいま아빠가미안해개치아빠가날카롭죠ただいま아빠가미안해어딸이착해졌다야그래이제가장으로서의책임감을좀느끼는구나야아빠가미안하다자이겨들어가자조리야스케줄은가자가자집안한번되살려보자식비나가고밥은그래도굶고살지말아야돼자가자소리야